봄이 오면 사내들의 진달래 피네. 진달래 피는 곳에 내 마음도 피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국민의 음악 코치 이기한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오랜만에 야외에서 촬영을 하는데요. 가끔 이렇게 좀 심란하거나 몸이 찌뿌둥할 때 제가 좀 이렇게 산책하는 산책길이에요. 여기서 뭐 예전부터 이렇게 좀 제 비밀 정원처럼 사람이 많이 안 다니는 곳에 이렇게 앉아있으면 좋은 음악이나 좋은 생각들이 떠오르기도 하고 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좀 이런 얘기를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이렇게 영감이 떠오를 때 한번 좀 촬영을 해봐야지 하고 있었는데 좀 미루고 있었습니다. 네, 오늘 좀 이렇게 찌뿌둥한 몸도 한번 풀 겸 산책을 나왔다가 지금 벌써 완연한 봄이 됐는데도 여러분들 봄이 왔는지도 우리가 잘 못 느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이 자연과 함께 아름다운 봄에 들으면 좋은 음악 세 곡을 한번 여러분들께 추천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뭐 당연 당연히 빼놓을 수 없는 곡, 처음 딱 이제 봄 하면은 클래식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곡이 바로 이 곡이죠. 안토니오 비발디의 사계 중 봄. 이거는 그냥 누가 들어도 여름, 가을, 겨울이랑 참 안 어울리고 만물이 소생하는 봄과 가장 잘 어울리는 곡인 것 같아요. 그냥 막연히 뭐 비발디가 곡에다가 여기는 뭐 새소리, 개 짖는 소리, 물이 흐르는 소리 이렇게 적어놔서 그거를 뭐 생각하면서 들으시는 것도 감상 포인트가 될 수는 있겠지만 비발디가 여러분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태리를 좀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이 비발디의 작품을 들으실 때는 예를 들면 뭐 차이코프스키나 라흐마니노프 그러면 그 막 러시아의 광활한 대륙적인 이런 느낌이 드는 곡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작곡가가 그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어떤 성분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이나 또 음악적 색깔이 다 음악으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사계 중에 봄, 그냥 봄의 이미지가 잘 떠오르지만 아, 비발디가 베네치아 사람이고 또 이태리 사람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시고 들으시면은 아주 화려한 색채, 그 이탈리아의 여러분들 예술 작품들도 많이 있잖아요. 좀 이런 색감을 좀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훨씬 음악이 와닿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크를 대표하는 우리 바하 핸델과 함께 아주 유명한 작곡가이지만 그 이전 시대는 여러분 중세시대는 워낙 좀 암울했던 시기이기도 하고 교회 음악을 중심으로 발전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성악 음악이 많이 발전을 했는데 우리 비발디 선생님은 바이올리니스트이면서 또 작곡가로 활동을 해서 굉장히 바로크 시대의 기악 음악의 발전에 영향을 준 작곡가이기도 합니다. 3악장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누가 들어도 봄의 풍경이 느껴지는 것 같고 두 번째 악장, 2악장은 좀 느린 악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한가롭고 약간 나른한 봄의 풍경 그리고 세 번째는 좀 전원적인 춤곡이 나오는 경쾌한 곡으로 끝을 맺는데 한번 비발디의 사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싶은 음악은 역시 이 곡 뭐 봄하면 빼놓을 수 없죠.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작품입니다. 봄의 왈츠로 잘 알려져 있는데 원래 제목은 봄의 소리 왈츠라고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소프라노가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곡이지만 오케스트라 연주로도 우리가 많이 듣고 두 가지 버전으로요. 또 성악가들의 목소리로도 들을 수 있는 곡인데요. 이 곡은 여러분 왈츠풍의 곡이에요. 이 요한 슈트라우스 2세 그러면 뭐 거의 왈츠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원래는 이제 무도회장에서 그 오스트리아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빈에 아주 뭐 사교계를 주름잡는 사람들의 사교 문화에서 빠질 수 없는 게 이렇게 무도회잖아요. 춤을 추는 음악으로 그러니까 거의 뭐 음악이 사실은 반주 역할을 했지만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업적은 이런 음악을 반주 음악이 아닌 그냥 감상용 음악으로도 갖고 왔다는데 큰 의의를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얘기는 원래 그렇게 춤 음악을 작곡하는 작곡가인데도 그렇게 춤은 잘 못 췄다고 해요. 3박자 춤곡이라 여러분 3박자 우리 예전에 음악 시간에 배우셨죠? 쿵짝짝 쿵짝짝 이게 왈츠풍의 춤인데
원래 아주 지휘를 잘하는 지휘자 혹은 연주를 잘하는 이 오케스트라 연주를 들어보면 그냥 단순히 궁짝짝이 아니고요. 궁짝짝, 궁짝짝 요 세 번째 박자를 끌고 가느냐 좀 빠르게 주느냐 템포 안에서 궁짝짝 궁짝짝 기계적으로 하지 않고 딘딴따 딘딴빰 여기를 어떻게 표현하는지가 관건이래요. 그거를 아주 따로 막 연구하는 모임이 있을 정도로 이게 참 어려운 해석인데 춤에서도 그렇고 음악에 있어서도 그 넘어가는 세 박자 부분의 처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도 이렇게 산책을 할 때 여러분 이 봄의 소리 왈츠를 들으면 조금 기운이 없다가도 참 신기해요. 여러분 음악이 주는 힘이 뭔가 이렇게 뒤에서 누가 살짝 저를 받쳐주는 느낌 바람이 이렇게 살짝 저를 밀어주는 것처럼 약간 무거웠던 발걸음이 가벼워지는 음악이거든요. 여러분 뭐 등산하실 때 혹은 산책하실 때 아니면 자연을 정말 만끽해서 이렇게 느끼고 싶을 때 가사도 뭐 종달새가 울고 이 봄을 어떻게 노래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아름다운 가사처럼 여러분들이 봄의 소리의 왈츠를 들으시면서 왈츠를 추듯이 좀 가벼운 발걸음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세 번째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곡은 사실 원래는 이 곡을 오늘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카메라를 켰거든요. 앞에 뭐 비발디의 사계 중 봄 혹은 봄의 소리 왈츠만큼 대중적으로 아주 알려져 있는 곡은 아닌데 그래서 사실 저만 혼자 알고 싶었는데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전공하시는 분들은 뭐 이제 대학에 가면은 이탈리아 가곡 시간에 배우는 곡인데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곡 혼자 이렇게 보석처럼 아껴놓고 혼자 듣고 싶은 곡인데 우리 사랑하는 구독자 꿈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스티의 가곡 중에 여러분 아프릴레라는 곡이 있습니다. 4월 이태리어로는 아프릴레라고 하는데요. 아, 당신은 이 봄의 향기 또 이렇게 새롭게 들려오는 봄의 노래를 느끼지 못하나요? 하면서 부르는 엘라프리 엘라프리 이 4월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하면서 부르는 노래인데 뭐 파바로티가 부른 노래도 있고 여러 유명한 성악가들이 부른 노래가 다 있지만 이 가사를 알고 들으면요 여러분 이태리 가사를 다 몰라도 너무너무 아름다운 곡이에요. Non sentite nell'aria il profumo che spande primavera. 제가 반주 없이 이렇게 흥얼거리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이 노래를 부르다가 항상 저는 여러분 산책을 하거나 이 등산을 할 때도 너무 필을 받아서 이렇게 지나가시던 분들이 한 번씩 쳐다보곤 하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의 봄은 참 봄이 온 것 같지 않게 그냥 쓱 우리에게 와버린 것 같아요. 지금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새소리도 들리고 여러분 들리나요? 이거 ASMR로 좀 해서 찍어야 되는데 이렇게 사람이라는 존재가 흙으로 창조되고 죽어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거라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이렇게 흙냄새를 맡고 또 새의 소리를 들어보고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어떤 문제도 굉장히 해결이 되고 거기에 플러스 음악이 있으면 정말 많은 영감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조금 찌뿌둥한 몸을 좋은 음악과 함께 이렇게 자연에 나오셔서 제가 추천해드리는 봄의 음악을 들으시면서 마음껏 봄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날들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